문법하고 인덕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어떤 이게 차이점은 있는데 저한테 오는 건 뭐냐는 질문이죠. 준비도 되어 있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인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사주에 누구는 인복이 있고 누구는 인덕이만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인덕과 인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안녕하십니까, 용인준자마마입니다. 여러분, 인복하고 인덕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젊은 친구분들은 항상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인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 인복은 뭐고 인덕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이게 차이점은 있는데 저한테 오는 건 뭐냐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인복 인덕이라고 하죠. 근데 준비도 되어 있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인덕이라고 그래요. 나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 누가 나 좀 이렇게 지금 이 타임에 한 번만 나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건 인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저기서 항상 언제든지 내 주위에 사람이 많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항상 도와주고 있는 건 인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도움을 기다리는 자는 인덕이 있다고 해요. 곧 타임, 아, 올해 인덕이 있네요. 올해는 운이 음력 7, 8월에 인덕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당신은 사주에 평생 사주 인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차이가 있죠. 인덕은 내가 정말 중요할 때 올해 한 번만 이 달에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좀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하는 건 인덕이고요. 그 고비에 귀인이 들어온 건 인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복이 넘쳐나는 건 인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주에 누구는 인복이 있고 누구는 인덕이만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론은 인덕과 인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덕을 쌓으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남한테 덕을 쌓으시면 그게 인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알고는 가야 되는 얘기예요. 인복은 원하고 덕 쌓기는 싫어하면 안 되죠, 여러분. 먼저 덕을 쌓으셔야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복과 인덕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표현을 그냥 당신 인복 있어, 인복 있어, 아니요. 인복하고 인덕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속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는 것보다 듣는 분들이 잘 들으세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맞는 얘기인지. 인복하고 인덕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먼저 쌓아야 복이 옵니다. 덕은 한 번, 두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게 덕이고요. 내가 복을 받고 가야 돼요. 항상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수호천사처럼 있는 건 인복입니다. 그래서 조상복도 따지죠,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덕을 쌓으면 그것이 복으로 온다는 거. 그래서 인복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용인중전마마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